1월 30일 제너럴 모터스가 더 뉴 비기닝, 더 뉴 제너럴 모터스란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를 통해 GM은 한국에서 지속가능한 미래기반 구축을 위한 2023년 사업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GM이 밝힌 2023년 주요 사업 전략은 2023년 차세대 글로벌 신제품의 전세계 출시, 내수시장의 새로운 15레 브랜드 전략 도입, GMC 도입을 통해 확대되는 멀티브랜드 전략, 정통 아메리칸 스타일의 차량 6종 국내 출시, 얼티언 기반의 첫 번째 전기차 연내 출시로 전기차 포트폴리오 확장, 프리미엄 고객 서비스 강화, 미래 모빌리티 기반 새로운 고객 경험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판 아민 GM 수석 부사장 겸 해외사업 부문 사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제너럴 모터스는 자동차 제조사에서 플랫폼 혁신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6년 전 발표된 트리플 제로 비전을 기반으로 다양한 가격대, 스타일을 갖춘 포괄적인 EV 포트폴리오를 통해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미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로베르토 램펠 사장이 올해 GM의 4가지 핵심 사업 전략을 밝혔습니다. 첫 번째로 비용 최소화, 생산 최대화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 증대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쉬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모델이 1분기 전 세계 시장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2분기 내 부평, 창원, 보령 공장의 생산 능력을 연간 50만 대 수준으로 극대화하고 2018년 약속한 경영 정상화 계획도 순조롭게 이행해 2023년 견고한 재무 실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프리미엄 세그먼트에 초점을 둔 새로운 브랜드 전략으로 정통 아메리칸 브랜드로 포지셔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23년 쉐보레, 캐딜락, GMC 등 브랜드 전반에 걸쳐 6종의 신차 및 부분 변경 모델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연내 얼티엄 기반의 전기차 도입 등 EV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얼티엄 플랫폼 기반의 첫 전기차인 캐딜락 리릭이 올해 국내 출시가 예정되었으며 2025년까지 10종의 전기차를 국내 출시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얼티엄 기반 전기차도 추가 도입되게 됩니다. 네 번째는 탁월한 고객 경험 제공을 위해 동서울 서비스 센터를 재건축하고 AC델코와 몬스타 서비스도 개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모터피디 오토뉴스였습니다.